2020년 8월 10일 셀트리온 2쿼터 실적이 지난 금요일 장 종료 후 공시가 됐습니다.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영업이익도 1818억, 영업이익률 42%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총 9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목표 주가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증권사별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첫 번째 KTB 투자증권 강하영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가 29만 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31만 4,500원인데 목표 주가를 29만 원으로 내렸어요. 이거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한국투자증권 진흥국 애널리스트 36만 원. 신한금융투자 이동건 애널리스트 36만 원.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36만 원.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연구위원 36만 3천원. 선민정 애널리스트는 3프로에도 종종 출연을 하는데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우호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한테 장학금을 받아서 약간 셀트리온한테 부정적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뢰피셜입니다. 유한타증권에서 서미화 이예흰 애널리스트 37만 원. 키움증권 허혜민 김경환 애널리스트 38만 원. 미래에셋대우 김태희 연구원 40만 원. 김태희만큼 이뻤으면 좋겠어요. 이 연구원은 40만 원. 아주 좋네요. 우리의 희망 하나투자증권 신재훈 애널리스트 45만 원. 그리고 2020년 매출 예상은 1조 8,500억, 영업이익을 7,59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가 37만 원입니다. 8월 10일, 2020년 8월 10일 9개 증권사에로부터가 나왔고 평균 37만 원. 제가 이 셀트리온이 37만 원이 도달을 하면 이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어떻게 틀려지는지 제가 또 추적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7만 원을 향해서 빨리 이 가격을 도달했으면 좋겠네요. 저의 집중 투자가 들어가 있는 셀트리온 항상 응원합니다. 안녕.